가자 가자. 아 나는 아이 걱정인 게 만약에 이거 한 개 시켜서 다 버킹을 같이 해서 둘이 못 먹었다? 아 그럼 또 좀 그런데. 왜 끌었어요? 아, 나 존나 무서워. 갑자기 존나 무서워. 살짝 무섭네.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저 야외 먹방 좀 하려고. 야외 첫 먹방이네, 어떻게 된 게? 거의 그렇죠. 근데 그게 뭐죠, 음식이? 그게 앞에 진짜 녹았어요. 네, 좋습니다. 와, 나 돈가스 냄새, 튀김 냄새 벌써. 와. 와, 잠깐만, 진짜 무서운데? 와, 나 진짜, 이게, 왜냐면, 옛날에 싱게뚜 매운 짬뽕은 먹어봤는데, 약간 이 소스 매운 거는, 돈가스는 처음이야, 여러분들. 돈가스는 처음이라서, 일단 갯보스랑 저,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, 여러분들. 맞죠? 자. 그래, 이렇게 시켜. 성장도 그래, 미안해. 디징도 하나, 일반 하나, 우동 하나. 그래, 그럼 되죠. 아, 근데 이거, 막상 먹으면 기빡 셀 것 같은데. 진짜. 우유도 가져왔다, 여러분들. 아 근데 그렇게 매워 그런들? 진다도 맛이가? 아니 존나 매울 것 같은데 진짜. 먹었는데 이게 우동이요? 와. 돈가스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와 돈가스 양 진짜 양 많아요. 와. 와. 감사합니다. 거기 어떤 맛이 되는지? 와. 처음 맛다 보는 거. 처음 맛 보고. 저 찜질방 갔을 때 제일 뜨거운 온도에 그 방 들어갔을 때 그 냄새나. 허경은 매우 잘 못 드시잖아. 뭐 가보는 거지. 맛박이도 원래 그냥 먹었어요. 근데 그 사탕 맛이 안 나. 근데 제가 매운 거 한번 이후로 왜 뭐 무슨 일 있었어? 매운 라면 이후로 와 속이 진짜 여러분들 그냥 먹으라는 사람들은 매운 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. 가자. 오 고기 완전 안 매워요? 안 맵다는데요, 근데? 뭐야? 이따 맵다고, 아, 그래? 그래서 숲도 왔어. 이거 숲이래. 약간 이런 맛이구나. 빨리 많이 먹어야 돼. 그러면 또 먹어야지. 근데 이게 오히려 여기서 우유나 먹으면 안 돼. 그냥 계속 가야 돼. 우유 먹잖아? 더 매운 거.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야 돼. 아, 맵긴 맵다. 뭐냐면 이게 두려움이 생겼어. 넣으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잘 먹겠어. 그냥 넣어야 돼. 아 맵다 맵다. 이거 우유를 먹으면 안 될까? 야, 먹으면 안 돼요. 먹으니까 더 매워. 맞아요.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. 뭔지 알죠, 여러분들? 절반 할까, 절반. 오케이. 어, 매워. 이게 매운 거 좋아해도, 너무 매워.
솔직히 여러분 이거 중독은 안 거 인정? 그런데 하나 둘 하나 갑니다. 잠깐만 빨리 먹어야 돼. 먹어서 먹은 거지. 하나 먹었으면 와. 자, 마지막.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인정. 밥 다 먹었습니다. 난 너무 힘들다. 예상했던 거 몇 배예요? 나 10배. 10배. 예상했던 거 한 좀 3배? 와, 나 너무 힘들어. 왜냐면 전 이것보다 더 매운 걸 먹어봤기 때문에. 불닭이요? 불닭이랑 비교하면 안 돼. 아, 형들 저 진짜 말씀드리는데 저 엽떡 엄청 잘 먹고 그 다음에 뱀파이어 치킨 그것도 어느 정도 먹어. 그럼 못 먹어. 삼겹살만 먹었어. 그리고 아까 채팅 봤는데 오버한다고 하더라고. 손떨고 진짜 와 진짜 오버 안 해요 진짜로. 맛봐 한 난이도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였어? 저는 솔직히 다음에 한번 선거 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마음 먹방에. 저 진짜 말씀드리는데 절대 먹지 마세요. 좋아대야 빨리 내려가라.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. 나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. 내려가 제발. 다시는 안 먹어. 와 대단한 존경한다. 진짜 유튜브에서 이런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도 존경한다. 저는 이렇게 빨리 진정된 사람 또 맛보기 쉽지 않네요. 아니 형 원래 매운 거 좋아해서. 얘가 존나 잘 먹는 거. 난 내일 휴가. 나 안 돼 안 돼. 난 내일 휴가.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.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. 여기서 쓱 마무리하고. 아, 쓱 마무리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치기도 매운 잡아 가십니까? 아니 아니. 근데 저희 둘은 또 일반 조지고. 다른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자. 여기까지 하고. 여기까지 하고. 우리는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무리하면 될까? 네. 자, 끝냅시다. 그럼 안녕. 유바.